일단 이렇게 해서 해운대 도착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센박에서 제 공항 공짜 호텔. 뷰 미쳤네. 야, 여기 대박이다.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이게 풍경이 아주 끝내줄 것 같은데? 아, 좋다. 자, 그럼 여러분들 내일 봐요. 자, 지금 진사 행사장에 도착했는데요. 아직 11시밖에 안 됐거든요. 그랜드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. 이 스태프증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는 별로 없는 편입니다. 이제 곧 있으면 다들 들어오실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이제 사람 또 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비누TV 국장 비누입니다. 와, 근데 이거 빡센 꾸미셨어요. 어? 이 정도는 해도 와야 좀 인싸 느낌 나는 거 아니겠니 얘들아. 아~ 이 정도는 해도 된다. 저를 위한 이거 휴지 하나도 만들었네요. 하늘까지 만들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밥도 맛있게 먹고 자 이제 부스에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겁나 많아졌는데요? 자, 우리 이제 넥슨 부스부터 좀 돌아볼게요. 여기요. 혹시 이거 브로션가요? 어. 감사합니다. 저 뭐 주셨어요 지금? 아, 이거 보니까 지금 템포를 찍어주는 게 있네. 럭키패드 이런 거. LG V40 2등 그래픽카드 몇 개요? 하나 둘 위험력 그러니까 어그로드 게임 시연을 3개 하면은 럭키팩 주는 거네. 안 그래도 저 지금 핸드폰이 이제 바꿀 때가 됐거든요. 제가 또 뽑기 나쁘지 않게 하거든요. 자, 일단은 그럼 빨리 스태프 찍으러 갑시다. LG V40 바로 핸드폰 타가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자, 일단은 첫 번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 BMB인데 오, 요번에 이거, 야, 크레이지 아케이드도 모바일로 나왔네. 이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했던 건데. 어, 물방울 깔아가지고, 피하고. 일단은 게임을 하나 시연 바로 완료했습니다. 어디 있어? 아, 스탬프 좀 찍어주실 수 있나요? 이거 상품 교환하러 5시까지. 아, 5시까지요? 오케이, 스탬프 하나 클리어. 자, 다음 게임 뭐 해볼까요? 아, 요번에 확실히 모바일 게임 굉장히 많이 생겼네요. 저 이거 지지타에서 보고 이거 무조건 하고 싶었어요. 짜자잔. 여러분들 바람의 나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? 와, 추억 오진다. 저 어렸을 때는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와, 이거 구형 괜찮게 해놨는데? 바람의 나라 하면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? 추억의 FG. 바람의 나라. 오, 타격감 좋아, 타격감 좋아. 딱 한 마리 잡고 세 마리.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나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, 진짜. 오케이, 이렇게 해서 바람의 나라도 끝냈고 지금 저의 머릿속에는 지금 럭키백밖에 없습니다. 자, 두 번째 스텝을. 나이스. 다음 게임 한번 바로 한번 해봅시다. 이거 뭐야? 오, 이거 지금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임이에요. 아니, 뭐 PC판보다 그래픽이 더 좋은데? 아니, 뭐 양털을 깎으래. 일단 뭐 좀 깎아봅시다. 오, 아, 이렇게 양털 깎는구나.
제가 지스타까지 와가지고 노가다 해야 됩니까, 여러분? 이렇게 쳐들었는데? 오, 이게 전투인가 보다. 한번 싸워봅시다. 아, 전투 같은 경우는 실시간 전투로 이루어지네. 일단 피해주고 또 무빙, 카이팅 해줘야지. 샷. 오, 8-4. 여기 세 번째 마지막 게임 몸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마지막 승부. 오케이. 럭키백 받으러 가자. 아, 이제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바로 럭키백 한번 뽑으러 가봅시다. 과연 슈지의 행운은 어디까지 따라줄지. 여기서 진짜 오늘 V4이 뽑으면 개 레전드.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자 이제 대망의 럭키백 한번 받아볼 건데요. 에너지 드링크, 넥슨 캐시, 삼림 호빵. 설마 이거 뜨겠어요? 자,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V4이 바로 뽑아보도록 할게요. 혹시 지금 V4이 뽑혔나요? 아니요. 어? 아직 안 뽑혔어요? 확인 도와드릴게요. 네. 넥슨팩 하나랑 이거 넥슨팩 하나. 오. 설마 이거 뜨겠어요? 설마 이거 뜨겠어요? 설마 이거 뜨겠어요? 브이포리 이거는 뭐죠? 이거 노트북인가요? 네, 고맙습니다. 저기 형님 저기. 어서 와. 호빵 드실래요? 호빵? 야 이거 뭐야, 피자 호빵이야? 네, 피자 호빵. 아 미안해, 내가 피자 호빵 안 먹어가지고. 아. 너 많이 먹어. 형님 앉아서 드세요.